경기 시작됩니다. 먼저 창석준 선수의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창석준 선수의 진영은 한시 방향입니다. 저그, 노란색 저그가 창석준 선수입니다. 김대기 선수는 저그는 아니네요. 네. 아, 프로토스. 아, 프로토스. 김대기 선수 8시 방향 프로토스입니다. 아, 네. 역시 일단은 초반 저글링으로서 점차일 겸 한번 보내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네. 부드러운 정도 저글링 러시가 오더라도 구드론이라면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김대기 선수의 프로브가 창석준 선수의 진영을 발견했습니다. 예. 이제 창석준 선수는 김대기 선수가 프로토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창석준 선수 초반에 저글링을 생산했고요. 완해처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빠른 널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입구가 막혔기 때문에요. 이제 저글링으로는 안 되죠. 뚫고 들어갑니다. 아, 저 김대기 선수의 약간의 실수인데요. 자, 그대로 본진 넥서스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네 마리거든요. 네 마리의 저글링입니다. 황급히 질럿이 수비를 하러 옵니다만은 주력에 있어서는 저글링을 따라가기가 어렵죠. 그렇죠. 자, 삥 돌아서 다시 프로브를 노립니다. 컨트롤로 계속해서 이제 이 김대기 선수를 괴롭혀주게 되면은 김대기 선수 좀 당황했나요? 네, 일단 초반 저글링 저렇게 방해를 하게 되면 프로토스는 지금 피해가 큽니다. 네, 테크 트리를 올리는 데 있어 상당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렇죠. 프로토스가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시 그 뒤를 이어서 세 마리의 저글링이 더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 속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죠? 네, 창석준 선수 저글링 컨트롤이 아주 좋은데요 지금. 자, 최근에 이렇게 입구가 그래도 김대기 선수가 지금 질럿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예, 김대기 선수는요. 지금 질럿 한 두 기 정도를 프로브 사이에 둬서 저 저글링의 공격에 대해서는 질럿 두 기와 프로브를 이제 함께 이용해서 막아 주고요. 예, 그러면서 한 대여섯 기의 질럿은 공격을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일단 김대기 선수 같은 경우 지금 포지를 건설하고 있는데요. 저것은 저 저글링 이후에 런커를 그렇죠. 예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성큐 콜론이 역시 짓죠. 김대기 선수가 공격을 갈듯갈듯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창석준 선수도 수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역시 공격을 가네요. 질럿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예, 역시 김대기, 선수. 김대기 선수는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였죠. 예. 네, 창석준 선수의 본진의 유닛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성큼으로 수비를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죠. 네. 지금 김대기 선수는 익스트랙터에 대해서 테러를 하나요? 빙 돌아서 드론을 공격하는데 강제 공격으로 드론을 공격하고 있네요. 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이런 작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막아냈고요. 이 순간에 러커가 만들어지네요. 예, 저 러커를 김대기 선수가 막을 수 있는가 없는가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좁은 입구 쪽에 캐논을 건설해 놓는 것이 좋죠. 네. 지금 짓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자, 시간상 어떨까요? 아슬아슬합니다. 지금 저 창석준 선수의 진영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질럿이 중간에서 러커를 좀 막아줘야 시간을 벌 수 있을 텐데요. 창석준 그렇죠. 선수는 저 럴커를 그냥 지나쳐 가야죠. 그렇죠. 네. 무브로 지나쳐 가야죠. 김대기 선수. 지금 김대기 선수의 진영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본진에 아까 보니까 포톤 캐논 하나 있었는데 더 있어야 되거든요. 포톤 캐논 황급히 포톤 캐논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창석준 선수. 왜냐면은 포톤 캐논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감행을 하는데요, 그냥. 자, 프로브까지 동원을 해서 럭커를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포톤 캐논 워프 되지 못합니다. 이거 이대로 저기 뜨는 지금 김대기 선수는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것 같죠? 김대기 선수가 그렇죠. 과연 이 강력한 러시로 근데 러커가 있고 저글링이 저 정도 수가 있다면은 어려울 것 같죠? 이 경기 창석준 선수가 이긴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경기를 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저글링이 달려갑니다. 지지죠. 김대기 끝났어요. 선수 버티지 못하고 지지를 선언합니다. 김대기 선수의 패배. 창석준 선수가 먼저 1조에서 1승을 올립니다.